to achieve your dreams and to inspire others. Thank you.
네. 서포터즈와 함께 열심히 우리도 응원할 준비 되셨죠? 아, 그럼요. 네. 네. 색깔이 아주 너무 예뻐요. 네. 이 안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 서 계십니다. 다 서 있어야죠. 예. 사실 밖에 날씨가 엄청 추운데 네. 지금 이 안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열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네. 응원할 때는 아무래도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제 막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피곤한 모습은 안 보이죠? 아, 전혀 없어요. 예. 다들 말이죠. 네. 그 동계 그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네. 힘을 합친 겁니다.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대니엘 씨가 아이돌 원조 아이돌 아니에요? 한번 외쳐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응원할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자, 보라 씨는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게 처음이죠. 어,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요.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우리 남성분들 한국 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세계적인 뭐 동계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이 평창에서 열리고 네. 있는데 네. 여러분들 고심을 남겼는데 네. 네. 전부들 가서 선수 응원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지금부터 컬링을 무조건 우궁이야. 루지라는 종목에 도전하려고. 야, 네가 뭐 어떤 자신감으로 루지에 도전한다는 거야? 나 봐봐, 경기장 있잖아, 쉬는 게 많잖아. 어. 그리고 추진력이 뛰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초보단 초보도 빠질 거 아니야. 야, 이상하게 설득력 있어. 나 간다. 루지야 간다. 간다고? 야, 나보다 늦게 내려왔는데. 스타트가 빨랐으면 내가 처음에 좀 빨랐지. 얘 무조건 무겁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스킬이 필요한 거지. 아, 어쨌든 늦었지만 너 복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차이 알아? 난 모르지. 그것도 모르면서 난 그것도 알아. 복슬레이가 뭐냐면 이거를 시작할 때 막 달려. 그래. 그래서 딱 간다 하자. 이게 복슬레이. 오, 스켈레톤. 스켈레톤은 막 달려. 어. 달리다가 무거워요. 이게 스켈레톤. 어. 루지는? 요즘은 앉아있다가 손으로 막 가. 그러다가 누워요. 이 루지 복슬레이는 막 뛰다가 싹 올라타. 스켈레톤. 야, 어때 올라오니까? 어? 아, 참 경치 좋지? 아, 무서워. 우리가 평창 동경도 참 좋은 소리 해봤는데 이 정도 용기는 내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가자. 너무 무서워, 씨. 아, 떨려. 니가 먼저. 아, 하지 마! 아이씨. 하나, 둘, 아, 못하겠다. 저장. 아,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지금 대원대 투축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저장 좋은 그런 네. 말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성공이 된 마음의 영혼을 저장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그 영혼이 계속해서 KBS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네. 우리가 상추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래저래 이제 그 상황을 좀 더듬어 볼 텐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경험은요? 네. 정말이죠. 아, 근데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뭘 이제 자원봉사 신청도 받았고 또 상징적으로 이제 국가 스포츠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 분야에 인정받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손발을 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KBS 아라나의 응원을 다시 한번 저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공시병들 응원 이게 무지하게 좋아요. 아라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KBS 아레나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아, 특히 연차하면서 예, 표면 차는거 있어. 엄청 추울 거예요. 저희는 다행히도 실내에서 네, 이렇게 따뜻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이어서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서포터즈들 덕분에 더 든든한 그리고 엄청 따뜻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위기에 힘을 더 보태주신 분이 네. 오셨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도정환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뭐 바쁘실 거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네, 있으니까요. 예. 자,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말에 특별한 점 또는 차별화된 관람 포인트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요 네. 전세계 지금 98개국이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예. 금메달이 102개가 걸려있는 최대 올림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31개 나라 43분의 대통령 수상 국가 수관이 예, 오시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오, 그리고 네. 평창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에 열리고 난 뒤에 2년 뒤에 도쿄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고요 또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다시 열리면서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의 3국이 2년 단위로 올림픽을 릴레이 올림픽을 여는 그 첫 시작 그 시작의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주관 목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기의 목표는 4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금메달 8개, 금메달 4개, 동메달 8개, 8-4-8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 올림픽, 안전한 올림픽이 되어야 하고요. 평창의 평은 평화를, 네. 창은 번창을.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지금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또 국민 응원장이잖아요. 장관님께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과 월드컵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같은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다 개최한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거든요. 자부심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올림픽이 될 거예요. 이 올림픽을 통해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열정을 보여주는 네네.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여러분들께 네. 하나 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정 예, 예. 하나 된 그러면 대한민국 그리고 평창 그러면 함께 화이팅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예 예예 예, 예. 먼저 천천히 해주시죠. 앞에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예, 예. 평창 화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이 장관님의 응원이 예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말씀 잘 하시네요. 자, 계속해서 축하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서포터즈 함께하는 김태우, 손수현 씨의 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파워풀한 무대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했죠? 제가 정말
전에 두 분 노래하는 걸 봤는데 중간에 좀 재밌는 모션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죠? 아, 보고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 이번에 이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아, 네. 네. 모였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가장 응원하고 있는 네. 정말 남성의 대표를 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여러분들 아이스하키 같아요? 네. 네 아니요. 네. 손승현 씨는요? 아, 네 저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피겨 스케이팅 마지막에. 아 그게 피겨였어요? 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완전 피겨 스케이팅이지. 엎드려서 머리가 이제 그 흉망에서 이렇게 쩔매가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켈레톤입니다. 대단하네요. 그쵸? 딱고! 저 마지막으로 두 분이 표현해 주신 경기를 뛰신 선수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네.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거칠고 또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승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 몸 안 다치시고 잘 겪겠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수고하신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기분
예. 아니 뭐 청년만상 오늘 모인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즐거운 시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오늘이 딱 한창 동계 올림픽이 90일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경기를 앞서 선수들에게 놀라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노래로 한번 표현을 아 노래로? 네. 어쩜 좋아 코리아 좋아 Thank you.
저는 일단 안에서 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 그런데 우리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숨기만 하면서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자체가 엄청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추억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추위는 체육을 하는 걸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공개 스포츠 선수들이 맞습니다. 어쨌든 예. 괜찮으세요? 입이 얼고 몸이 얼고 감도 얼고 하지만 우리의 평창은 뜨겁지 않습니까? 네, 네. 견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아까 강릉을 소개했습니다만 평창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강릉에서 진행한 말이죠. 아 그렇죠. 김선희 씨, 강릉 훈련할 때도 에피소드로 기억나고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3월에 강릉에서 휴스턴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그때 2008년 2월에 중구 선수의 이제 반칙을 부상을 당한 바람에 네 아쉽게 그 강릉 선수권 출전을 못해 근데 정말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슬픈데요. 너무 슬퍼요. 굉장히 네. 강릉장도 여기 팀장도 다 강릉이잖아요. 네, 저는 2007년 1월달에 하고 그때 연습은 또 강남 실내 등산장에서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설과 코치를 넘나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강남 등산 경기장의 경우는 그 아직 빈질이 차고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2017년 1월달에 세계 동물 선수인데 테스트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경기를 해봤는데 기대가 낮은 경기장에서는 최고의 경기장으로 이끌 만큼 기록이 튀어나왔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 평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네. 이 강릉 경기장 주변이 바닷가잖아요. 네. 너무나 아름답고 네. 커피도 맛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맛있어서 네. 모든 올림픽 가족들이나 선수들이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릉에서 우리 한국의 금메달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이제 KBS 서울 아레나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은은이나 김은국 씨는 아 무지 저기 죽겠다. 우리는 더울까 이럴 거예요. 거기 덥습니까? 덥다. 다른 나라에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거긴 열기가 훈훈하죠? 네. 아, 여기는 KBS 아레나입니다. 저희는 옷을 벗고 싶어요. 네. 너무 안 뜨거워서 네. 김병찬 네. 선배님 이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 지금부터 네. 김병찬 선배님도 옷을 벗으실 수 있게 뜨거운 무대를 좀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자 엄청난 트로트 3인방의 스페셜 퍼포먼스가 있는 응원전이 펼쳐지죠. 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놓치지 말아요.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협이 큰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애끔만 부를 수는 없겠죠. 아이고 잘했대. 아이고 참말로 잘했대. 양승모 화이팅! 부상 승세를 보이며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평창올림픽 메달을 무료로 떠올랐습니다. 스노우보드에서도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스타가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배추밭에서 보드를 타다 국가대표가 된 배추소년 이상호. 근데 좀 빨라. 근데 좀 많이 빨라.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스노우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동계를 따낸 스노우보드 간판인데요. 이 미세를 몰아 현장을 금메달까지 화이팅! 영화 국가대표를 보고 스키점의 매력에 빠진 한 소녀. 스키점도 좋아하는 마침내 평창올림픽 출전권까지 달했는데요. 대한민국 1호 여자 스키점 국가대표 박유림 양입니다. 탄탄한 몸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주인공은 평창올림픽 최고의 기대수로 급부상한 썰매 천재 스켈레톤의 윤선빈 선수입니다. 스켈레톤은 0.02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뒤바뀌는데요. 세계 랭킹 1위만이 입을 수 있는 노란 조끼. 지난 8년 내내 스켈레톤 황제 부크루스에 차지했던 걸 최근 윤선빈이 빼앗아 입으며 세계 랭킹 1위로 우뚝